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우재희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태리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과목, 영어 총 5개 국어로 된 다국어 심층 분석하며 보다 깊이 있는 언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페라, 연기, 마스터 클래스 같은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여러분들의 음악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제대학교 성악과 3학년 송민재입니다. 저희 학교는 매년 예식 연기는 성악 정기연주회, 조성원에서 연주하는 사이의 마케, 연예 오페라를 매년 정기적으로 연주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무대 경험과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폭넓은 레퍼토리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석사를 모두 인제대에서 졸업한 뒤 이태리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다시 인제대학교로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돌아온 소프라노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유학을 다녀오고도 다시 인제대로 돌아온 것은 훌륭한 교수님과 또 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커리큘럼 때문인데요. 박사과정을 공부하며 부산시립 합창단 객원 단원으로도 일하게 되었답니다. 학생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인제대 대학원으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졸업생 김혜린입니다. 저는 졸업 후에 선배들과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 합창단이나 개인 연주 활동을 통해 실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더 큰 꿈을 위해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성악전공 4학년 강동석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니까 뭔가 생소하시죠?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의학계에 좋은 커리큘럼과 열정 있는 교수님들, 학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제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인제대학교로 오세요. 반갑습니다.